정신이 물질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렇잖아. 정신이 어떻게 물질을 움직여요? 무의식적인 프로세스냐 무의식적 프로세스냐 그거 한 개념 중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문호입니다. 네, 여러분 생활 속에서 뇌를 건강하게 하는 습관 알고 계신가요? 먼저 낯선 곳을 산책하는 것, 주변 사람들과 한 가지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 또 낯선 음악을 듣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 음악 듣기의 경우 익숙한 노래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시선이 간다면 그건 바로 뇌 속에서 그 음악을 받아들이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경우라고 합니다. 즉 뇌 운동에는 별 효과가 없는 거죠. 대신 낯선 음악을 들을 경우에는 좌뇌와 우뇌에 골고루 뇌 자극이 되기 때문에 뇌 운동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박문호 박사님의 뇌과학 강의를 들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네, 박사님, 그 전에 우선 제가 뇌가 좋아지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 드렸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이걸 크게 두 덩어리로 생각하기하고 생각나기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브레인을 액티브하게 활용할 때는 생각하기를 하는 거죠. 뭘 생각하기를 능동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보통 때는 생각이 뜬구름처럼 떠오르잖아요. 예, 그거는 생각나기죠. 생각하기, 생각나기. 우리가 잠잘 때 꿈을 꿀 때는 아마 대부분 생각하기가 아니고 생각나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기 하고 나기에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 전두엽이 그 어떤 목적을 갖고 기억을 불러올 때 그거는 이제 생각하는 행위가 되고 잠잘 때는 전두엽이 거의 동작이 약해지거든요. 전전두엽이 세로토닌하고 노르아드레날린 수치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전두엽 통제력이 약한 상태에서 우리가 감각 연합 연계에 기억된 영상 이미지들이 떠오르는 거죠. 이제 그거는 생각나기죠.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기를 해야죠. 생각나기보다. 네, 이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 또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생각하기. 네, 네, 첫 시간에 신경세포체와 신경세포 돌기 다발에 대해서 네. 또 수업을 들었는데 아니 저는 신경에 그렇게 많은 이름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참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강의를 해주실 예정인가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신경 시스템을 이렇게 보는데 그 우리 인간 자체를 보는 것보다 인간까지 오는 과정에서 신경 시스템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 걸 보면 더 명확해지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역점을 둘 그 미주신경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부교감 신경인데 미주신경은 우리 내장, 간, 심장, 창자 이런 걸 전부 다 그 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뚱아리 전체를 볼 때 아마 가장 중요한 신경, 부교감 신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은 미주신경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난 시간에 신경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아가미의 비밀도 밝혀진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숨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그 오래된 이야기를 강의 현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브레인을 만들어 볼게요. 자, 브레인을 번뇌집 만드는 거예요. 지금 만드는 방식을 충분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 만들어 볼게요. 무슨 뭐 조물주가 따로 있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저 정도. 그렇게 야들 쫙 모아갖고 뭐냐 하면 이걸 내가 이거 딱 그려줄게요. 모았더니 야들은 이제 지금 이렇게 별을 그리면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그릴게요 그냥 됐죠? 이렇게 하고 이 선들이 이렇게 나오는 이거요. 이게 브레인이요. 그럼 야를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기가 막힌 개념이야, 이거는. 어느 누로 사이언스 책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개념이니까. 네. 그럼 이렇게 된 거예요. 신경세포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또 다른 걸 만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요렇게 만나는 요걸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혹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요걸. 자, 이거 신경이 멋있게 이것도 무조건 누클레어예요. 누클레어였어요. 다 누클레어였어. 누클레어였어요. 예. 누클레어였는데, 자, 이거 지금 진짜 중요한 순간입니다. 요거 이름을 뭐냐면 코텍스라 그래요. 코텍스라 그러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이건 핵인데, 서버 코티칼 누클레어스라 그래요. 서버 코티칼 누클레어스. 피지락 기관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딱 대뇌 기저해. 시상. 손해. 이게 피지락 기관이에요. 피지락 누클레어스들이요. 그러니까 대뇌 피지를 누클레어스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큰 누클레어스 집합이에요. 대뇌 피지라는 개념이. 예. 자, 그래서 자, 모판이 어떻게 형성된다면 요렇게. 요것만 신경 세포가 있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요것만 있는 거예요. 이게 두께 얼마? 2mm. 이게 한 대략 10cm쯤 되는데 2mm에만 자, 요게 있는 것만 2mm라고. 선들이 이렇게 10cm쯤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모아졌으면 그다음에 자, 이 서브코티칼 누클레어서 피지라 핵들이 모여진 게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부투만 같은 거예요. 자, 요거 그려 줄게요. 부투만이 샌드위치처럼 요렇게 있고 글로벌 팔라다스가 요렇게 있잖아요. 글로벌 팔라다스는 GPI, GPE 그러죠? 예. 그 다음에 뭐가 있나 하면 쿼다트 꼬리핵 있죠? 꼬리핵이 있고 지금 단면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나 하면 살라모스, 그 유명한 살라모스 이렇게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자, 요게 서브코티칼 누클레어스 중에 대표적인 걸 요렇게. 자, 따라서 코티칼. 코티칼. 서브코티칼. 서브코티칼. 그 서브코티칼이라는 게 어디서 왔느냐 하면, 요런 경우, 지금 뭐 왔는데, 만났는 게 이런 골격근 건 내장근 피부가 아니고, 만났는데 다른 신경을 만나버린 거야. 그럼 이게 수천 개, 수십만 개, 수억 개 된다면 덩어리지겠죠? 그 덩어리진 게 바로 대뇌 기저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시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손, 손 그대로 따라오잖아. 요거에 세포 하나가 있다는 거죠. 신경세포체가 있고 선이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이요. 선. 선이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이거는 100만 개도 넘어요. 자, 이 선이 쫙 오는 거야. 와서 쫙 들어가는 거야. 다 모았더니 야들이 어디로 가는가 보세요. 자, 이렇게 하셔야 이제 척수가 뭔가 개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척추 단면을 딱 자른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브레인 누르선 너무 간단해요. 이 개념별로 따르면. 자, 모든 게 이 하나의 신경세포가 있는데, 세포체가 있고, 세포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포체만 딱 해갖고 대뇌 피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섬유들, 꼬리들 다 모으면, 이 꼬리가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질문. 이 꼬리가 모여서 뭐가 되느냐 하면 척수가 되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 척수까지 다 들어가는 이렇게 딱 맞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딱 좋네. 자, 보세요. 이렇게 와갖고
자, 오른쪽 뇌는 이렇게 하면 교차로 내려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찍어요. 지금 이 강의 중에 요거 하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척수로 늘어오는 거예요. 그럼 자, 척수를 그린다. 척수 안에는 자, 어떻게 됐나 보일게요. 자, 자, 이거는 누르사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하루에도 한 20번 그려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가는데, 야가 이쯤 오더니,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렇게 길을 돌려갖고, 일로 가요, 일로. 그래서 교차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왼쪽 같으면 이쪽 가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다 그런가 했더니, 오이! 일부는, 적은 숫자이지만 일부는 동척으로 가요, 동척으로. 요로 가요, 요로. 요 가서, 요렇게 표시, 시냅스란 말입니다. 요렇게 가는 거, 시냅스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렇게 가갖고 하는데, 자, 요거서 시냅스를 해서, 오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또 한 가지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를 또 받는 두 뜨거운 두 세포들이 있어요. 야들도 다 신경세포예요. 야들에서 쫙 나가는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두 개가 이렇게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나 이거 표시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름이 그 유명한 알파 모타 누런, 이게 감마 모타 누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 예를 들면 이 한 점이 이쪽 뭐냐 하면 입술이요, 입술. 입이라면 그럼 내가 말하잖아.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할 때 이까지 가서 이쪽 턱 근육 움직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알았어요? 내가 지적하잖아. 다 이해했어요? 이 지적하잖아. 이거 할 때, 이렇게 할 때, 지적할 때 바로 어디서 지금 어디거든요? 손가락. 입보다 또 명확하게 손가락. 손가락은 굉장히 은밀해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다 이야기해 줄게. 손가락 탁탁 이렇게 할 때 쫙 보고 어디까지 간다? 이런 데로 가서 척수, 예. 척수에 가갖고 척수에 액티베이션 되면 내 손가락 쫙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거 좀 따라서 수유운동. 수유운동. 내 뜻대로 수유운동. 내가 저 마술을 하나 보여볼게요. 지금 사실 어떤 누구도 못했던 마술을 한번 보여줄게요. 뭐냐면 정신이 물질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렇잖아. 정신이 어떻게 물질을 움직여요?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내가 딱 물질을, 이 손이라는 이 근육덩어리 움직여볼게요. 예. 네. 자, 보세요. 손가락 펴. 주먹 쥐어. 가위해. 손 펴. 가리켜봐. 예. 네. 지구상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어요. 그래서 누로사이언티스트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기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누로사이언티스트예요. 수익은. 네. 그건 그렇게 일고요. 지금 그런 요것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 어때? 수익원의 전제 조건은 골격근, 다시 골격근. 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형태든 뼈에 붙어 있는 근육만이 그걸 하는 거예요. 창자가 뼈 있나 없죠? 창자 보고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있는가? 내가 볼게. 안 되지. 창자 보고, 야, 한번 딱 한번 힘줘갖고 딱 한번 잘 해봐.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근데 허파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자, 질문. 허파가 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요거 굉장히 미미해요. 예. 심장은 전적으로 내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양은 돼요. 일부 돼요. 일부 되는데, 기껏해야 3분밖에 안 돼요. 숨 쉬지 마! 자, 쉬지 마러 오세요. 돼요. 나 어제도 안 쉬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명확하잖아요. 심장은 전적으로 내가 조절할 수 없어요. 물론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심장 조절해 볼까요? 돼요. 그걸 한밀에 한번 조절해 보세요. 보동도 아주 심장 내 말 안 듣지. 근데 보세요. 뛰어 보세요. 어쨌든 뛰어 보세요. 야가 벌떡 벌떡 뛰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내 몸의 상태는 야가 응해줘요. 근데 내 정신 상태는 잘 응해주지 않아요. 근데 또 조금 달라요. 이것도 극단적인 상태는 응해줘요. 헉, 한번 놀래 보세요.
놀란 심장. 예. 심장 번뜩이에요. 아무것도 달라 해서 날아와요. 그런 식으로 날아. 근데 대부분은 심장은 90% 이상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뛰어요. 근데 이거는 급한은 잘 들었어요. 호흡은 놀랍게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노래 부르기, 말하기, 예. 전부 다 우리가 심장, 이 허파를 조정하는 거잖아요. 이쪽을 조정하는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르긴 한데 이쪽 위에 공기 흐름을 조절하는 거잖아요. 허파는 상당 부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 세상에 왜 이래. 한숨 쉬잖아요. 예. 우리 깊은 감정도 표현하고 이 허파를 통해서 다 할 수 있잖아요. 놀랍죠. 그래서 누르사에서 공부를 할 때 항상 이게 의식적인 프로세스냐 무의식적 프로세스냐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심장은 95% 이상 무의식적이에요. 야가 이래 됐으면 간단할 것 같은데. 아이고, 이것도 간단찮아. 야는 뭐냐면 따서 하이웨이. 이건 직선도로요. 간선도로가 있어. 지방도로가 많아. 그래서 이게 아주 묘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 묘해지는 그 루트가 요소. 자, 따라오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소 쫙 해갖고 다른 루트가 있는 거예요. 네. 다른 루트가 하나, 둘. 자, 3번, 4번, 네. 그 다음에 3개 하는데 5번, 6번, 7번, 그 다음 하는데 3. 자, 그 다음 몇 번이에요? 5번, 6번, 7번, 그 다음 몇 번이에요? 8번? 깨갱 틀렸어요. 건너뛰어야 돼요, 그럼 또. 그게 묘미가 있어요. 그냥 쭉쭉 나가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8번 건너뛰고 9번, 그 다음 10번, 그 다음에 11번. 근데 또 이게 묘한 게, 11번을 적는 게 아니고 또 건너뛰어요는? 건너뛰고 12번을 적어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11번이 와요. 자, 요거 있는 것들은, 지금 이게 12가지나 있어요. 간단히 보면 뇌신경은 뭐냐 하면, 우리 얼굴 위에 대부분 다 그 조절해. 뇌신경은 따라서 감각도 있고 운동도 있어요. 감각도 있고 운동도 있고. 자, 그래서 뇌신경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뇌신경은 축처를 밝혀내야 돼요. 지금 자, 뇌신경. 요거 중요합니다. 뇌신경 12가지가 있는 거가, 크레니얼 러브. 자, 드디어 러브란 말 나왔어요. 신경입니다. 크레니얼 러브라고 하는데, 이 뇌신경 12가지가 출전이, 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출전이, 감각신경. 감각성신경. 감각은, 신경은 뭐냐 하면, 적으세요. 올팩토리 러브. 그 다음에 2번, 옵틱 러버. 또 뭐가 있겠어요?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놀랍게도 8번이 들어가요. 8번이 뭐죠? 베스티뮬라 코일라코 베스티뮬라 코킬라 베스티뮬라. 그러니까 정전 와우. 그 정전 와우니까 평형감각 청각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감각 12가지 신경이 도대체 뭘 하는가 성분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 운동이 있어요. 감각 있고, 몸 운동은 뭐가 있겠어요? 12개 중에, 몸 운동은. 아, 놀랍게도 몸 운동에 들어가는 게요. 눈동자 올리는 거예요. 눈동자 돌리는 게 몇 개 있어요? 3번, 4번, 6번. 예, 3번 동화신경, 4번 도르래신경, 6번 외전신경. 예, 이게 몸 운동에 되는 거예요. 3번 동화신경, 그 다음에 4번 도르래신경, 6번 외전신경. 예.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12번이 들어가요. 설아신경 하이포글라살 12번이 들어가요. 자, 요걸 분류를 하셔야 여러분들 잘 따라합니다. 오케이. 이 네 가지가 들어가요. 그러면 세 개, 네 개, 일곱 개. 나머지 다섯 개. 질문. 나머지 다섯 개 어디서 왔어요? 출전이 뭐겠어요? 따라서 아가미궁. 네. 아가미궁이요. 아가미궁에서 기원한 뇌 신경이 다섯 개나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걸 브라키알이라 그래요. 그냥 아가미궁으로 적었어요. 아가미궁. 뭔지 몰라 했던. 자, 5번. 트리점이나 그 다음에 7번 페이셜 그 다음에 9번 자 9번 뭐죠? 9번 자 서린신경 영어로 자 글라소 파렌지알 와 자 지금 또 연필을 놓고 이런 위대한 이름을 만나서 또 서린신경 혀하고 인두 자 지금 따라서 인두. 후두 식도 인두를 파렌지알 그 다음에 후두를 나림지알 후두란 말 많이 쓰잖아요 자 후두를 간단하게 따라서 목 줄 때 자 먼저 지금 후두를 확인해 볼게요 자 움직이죠 아담스 애플 요거 목 움직이잖아 자 이거 한번 물려보세요 해야 돼 목 조금 많이 물려보세요 이거 뭐 같아요 이게 저 플라스틱 파이프 같잖아요. 저희 플라스틱 파이프 같은 거요. 예, 네, 이 목소리와 관계된 거. 따라서 소리길. 소리길. 예. 네. 그래서 따라서요. 방패연골. 갑상연, 윤상연골. 반지연골. 연골이요. 요 세 가지를 나링스라고 그래요. 따라서 나링스. 나링스. 후두. 후두. 예. 네. 지금 따라서요. 삼자신경, 안면신경, 서린신경. 내가 왜 요 더블 때리고 그 다음 다섯 개인데 두 개를 안 잡는 줄 알아요? 이제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나오는 거예요. 자, 따라서요. 다음 등장. 예, 누구겠어요? 미주신경이요. 위대한 인물을 함부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냥 만나면 안 돼. 이거는 너무도 간단해요. 이것도 좀 무서운 문자야. X. 10. 라틴 숫자 10. 예. 크레이널 넘버 넘버 10. 예. 미주신경 한번 적어볼게요. 미주신경은 이제 모식도를 간단히 그리면 자, 요게 폰스고 요게 메둘라고 연수입니다. 이제 간단한 모식이요. 자, 센터가 어디 있나 하면 그 뜨거운 센터 미주신경의 그 뜨거운 센터가 폰스 이쯤에 있다 합시다. 그냥 이건 위치는 그렇게 있잖아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쯤 있다고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이 뜨거운 이 핵이 이 신경 핵이 있는 거예요. 교감, 부교감 신경 핵이요. 자, 이어서 나옵니다. 오케이. 자, 지금 빨리 하겠습니다. 자, 미주신경에서 촤악, 남, 야는 다발이 많기 때문에, 아예 촤악 나오자마자 강갈리온, 따라서 강갈리온. 자, 나왔어요. 강갈리온. 강갈리온. 이 강갈리온은 신경 핵들이 수만 개, 수십만 개 다 모여있는 거예요. 특수센터요. 예. 네. 이게 뭐냐면, 이름도 그냥, 이거 이름 뭐냐면, 수포리아, 베이갈 강갈리온
또는 수포리오. 베이갈 강갈리오. 강갈리오는 단수고 강갈리아는 복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페리알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죠? 임페리알이 있는 거예요. 임페리알, 베이갈, 강갈리아. 그 우리나라 번역하면 상미주 신경절, 따서 상미주 신경절. 하미주 신경절. 자, 하미주 신경절부터 그냥 쭉 마음껏 이렇게 일직선을 봤어요. 처음에 쫙 나가는 게 저 가지가 나가는 거예요. 첫 가지가 나오고 조금 떨어져가 두째 가지가 나오고 더 조금 떨어져갖고 셋째 가지가 나가는 거예요. 자, 더 벌어지기 전에 이름을 적을게요. 맨 첫 가지가 파렌지알. 파렌지알. 와, 예, 그 위대한 미주신경이 할 만하잖아. 아, 처음 나오는 게 파렌지알이요. P-H-A-R-Y. 자, 이거 내가 영어 단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암기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요. 이거 파, 아, 이렇게 니가 되잖아. 파리. 그 다음 파린 하니까 뭐, N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P-H-A-R-Y, N이 들어가는 거예요. 파린. 그러니까. 파린. 예. GR이니까 G-E-A-L. 파렌지얼. 그래서 파렌지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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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걸 파렌지얼 프렌치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면, 이게 위쪽이니까 수포리어, 수포리어, 뭐가 나오면, 나링지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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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링지알은 뭐로 했죠? 후두, 후두, 나링지알. 예. 나링지알은 영어 단어가 L-A-R-Y, 나링, 아, L-A-R-Y-N, 나링, G-A-L. 나링지알 프렌치. 요거는 임페리알. 임피리오 나렌지알 브랜치. 자, 나렌지알 워낙 중요한 게 또 적어줘야 돼요. 나렌지알. 나렌지알. 이거는 인두, 이거는 후두. 아, 그만큼 중요한 게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야들이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렁. 렁이 먼저, 위치 순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렁. 그 다음에 하트요. 참 대단한 거. 심장하고 폐가 간단히 끝나버려요. 누구 지배하에? 예. 베이갈. 근데 요거는 부교감입니다. 잊지 마세요. 부교감. 에너지를 세이브하는 부교감 쪽입니다. 자,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늘어오던 야들이 뭘 하느냐 하면, 자, 폐하고 심장 다음에 뭐가 있나 하면, 요거는 깔쭉깔쭉하게 해주세요. 와, 뭐가 나오느냐 하면, 에스파갈. 예. 자, 요 스펠링이 좀 어렵습니다. 일단 적어 놓고. ESO, SO, PH, 예. 이게 뭐죠? 에스파갈. 식도입니다. 요 끝이 이렇게 된 게 뭐냐면, 플락스였어요. 뭐죠? 이거 뭐, 식도 신경총이요. 이건 덩어리져 있다. 와, 아까 빠졌네. 신경총이랑 빠졌네. 어디 들어가겠어요, 그게. 신경총은 이 두 개념이 엉켜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맥락총, 신경총, 이런 것들은 엉켜 있는 개념이요. 자,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그냥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뭐죠? 스토마치. 스토마치. 자, 그 다음에, 자, 위장입니다. 위장이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아, 대단해, 대단해, 야. 그 다음에 립으로 가요, 간으로 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스플린으로 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키드니로 가요.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스몰 인테스타인으로 가요. 인테스타인. 뭐죠? 소장으로 가요.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미주신이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콜론으로 가요. 콜론이 뭐죠? 대장으로 가요. 자, 요게 대장입니다. 우리나라로 적어줄게요. 소장이고, 이게 콩팥이고, 심장. 이게 비장. 간.
위, 폐, 심장, 세상에. 오늘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이해하고 가셔도 이게 VAGUS 베이가스고 이게 바로 부교감 신경입니다. 에너지를 세이브하는 거예요. 요거 조금 더 그리고 그래 미주신경 네. 이거 어디서 왔는가 자 그려볼게요 자 빨리 그립시다 잘 그려야 돼요 근데 이거는 좀 야가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이렇게 생기네요 뭐야? 잘 그려봤어요. 예, 참 가슴 뜨겁게. 예. 그리고 자기 존재의 본질을 어디서 드러내주느냐 하면 우리 동족이라는 표시를 내가 해주는 거예요. 아, 먼 우리 조상이여 이러면서 이런 걸 그려야 돼요. 이 뭐죠? 척추초입니다. 예. 이 뭐냐? 피시요. 물고기요. 물고기의 태아요. 오케이. 휴먼을 한 그려봤어요. 인간의 발생 단계. 한 그려봤어요. 아, 오케이. 인간을 그릴게요. 휴먼. 인간은 도대체 발생 때 어떻게 보이는가? 별로 다르지 않아요. 전체가. 예, 조금 더 클 뿐이요. 예. 자, 이 그림의 핵심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리는 거, 요거. 대략 6개 정도 다 보여요. 인간 한 4개 정도 보여요. 따라서 아가미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우리 본질도. 그 척추동물이라는 이게 핵심이요. 우리 같은 족속이요. 네, 됐어요. 척추동물이요. 네, 동일한 거예요. 자, 어쨌든 좀 정성대로 그리세요. 와. 잘 따라오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조류일 때 이게 명확해집니다. 이게 나랑이잖아요.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나랑이 들어왔고 그냥 창자가 되는 거예요. 엄밀히 그리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 이게 싹 들어오면 다 창자를 만들고 지금 사실은 그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자기 번호를 적었어요. 1번, 2번, 3번, 4번. 자, 다시 아가미궁. 아가미궁. 예.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뭐냐 하면 자, 요거 이게 렁버드요. 이게 허파 사실 허파. 그러니까 뭐 진짜 개가 너무 간단한 게 요 그림 한 그려보면 허파고 뭐 다 금방 개념이 잡아요. 허파라는 게 뭐냐면 이거 내장의 벽이 일부 변형돼서 허파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리버요, 간이요. 간 또 이 창자의 이 위장 벽 그러니까 그 내장의 일부가 간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등쪽 판크레틱 이게 등쪽 췌장이요. 예, 이게 이게 췌장이요, 배쪽. 미주신경이 왜 중요한가를 요거만 자 물고기 실제 물고기를 한번 그려봐요. 자 물고기를 합시다. 물고기 자 물고기 예. 자, 물고기 중요한 거 뭐냐면, 물고기에, 자, 잘 그리셔야 돼요. 조금만 따라오세요. 물고기 심장이 여기 있다 합시다. 심장이 여기 있다면, 이 동맥혈이 이렇게 하는데, 자, 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번호를 붙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6번, 5번, 4번, 3번, 2번. 요게 1번이요. 예. 네. 그래서 이 등쪽 동맥이 또 가지가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요 그림을 여러분 정성껏 그려보셔야 돼요. 미주신경의 본질이 뭔가를 이해하시려면 요 하나하나 구멍이 아가미 구멍이 되는 거예요. 예. 네. 요, 꼭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어떻게 되면 두 갈래로 갈라져요. 그래서 대동맥이 두 갈래 왔다가 등쪽으로 왔다가 한으로 합쳐져요. 아가미가 요 사이에 다 있다 보시면 돼요. 근데, 자, 중요한 거는 뭘 이야기 하려느냐 하면, 여기 미주신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미주신경 상, 수퍼리어, 그 다음에 인피리어 두 핵이 이렇게 있고, 미주신경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거 산화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3번, 4번 이쪽으로 가지를 뻗어요. 하나가 이쪽으로 가지를 뻗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지를 뻗어요. 자, 네 번째 가지가 이렇게 가요. 그 다음 인간에서 와서 어떻게 되겠죠? 2m로 가지가 뻗는 거예요. 지금 2m로 뻗는 이 전체가 지금 요거 설명이에요. 세상에. 다시 한번. 자, 숨쉬고, 걷고, 생각한다. 숨쉬는 단계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숨쉬는 한 가지면 숨쉬는 강의를 해야 돼요. 그래야말로 우리가 발성이라는 거, 그래야말로 어떻게 언어가 출현되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뿌리는 뭐냐면 공기의 흐름을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말 하겠어요? 특히 낼 숨을 적당히 딱딱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 모든 거 어디 시작되느냐? 따라서 미주신경, 서린신경, 네, 이러한 물고기에서도 출현했던 이 신경들이 결국은 인간의 발성까지, 이 놀라운 현상까지 만들어준 거예요.
박문호의 뇌과학 강의 두 번째 시간 어떠셨나요? 뇌신경의 이름을 외우는 건 쉽지 않았지만 미주신경의 역할을 통해 물고기에서부터 시작된 진화의 비밀을 엿볼 수 있어 신기했는데요. 전 국민이 뇌과학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박문호의 뇌과학 강의는 쭉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